이태원 참사 유족들께서 이제 얼음장 같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오체 투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 418일째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무너진 대한민국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특별법 통과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무너진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립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이 인정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당은 더 이상 유족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한명한 명이 모두 하나의 우주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